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 기본 역량 강화 및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하고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해 힘쓰는 대학 서울시립대학교입니다. 우리 대학은 사회 요구와 대학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외부 환경 및 여건 분석을 실시하고 교육, 연구, 산학협력, 글로벌, 사회공헌, 행정인프라 등 주요 영역별 대학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혁신 2030 플러스 발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혁신 2030 플러스 발전 계획의 비전은 시대 정신과 미래 가치를 선도하는 대학입니다. 우리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고려하여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첫째, 미래 사회와 도시 문제 해결. 둘째, 지식기반 융복합 연구 혁신 선도. 셋째, 세계와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가치 나눔 선도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본교의 주요 혁신 분야에 대한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 대학은 혁신 2030 플러스 발전 계획의 3대 목표를 계승하여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시대 정신을 반영한 우리 대학의 인재상,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 배려하고 소통하는 인재, 끊임없이 혁신하는 창의적 인재를 구현하기 위해 전문성, 소통, 창의 역량을 핵심 역량으로 설정하고 교육 및 연구 등 각 영역에서 핵심 역량 제고를 위한 혁신 전략과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전문성의 심화, 소통의 확대, 창의성 발휘로 이어지는 T스타형 인재 양성 교육을 대학 교육 및 혁신의 지향점으로 삼았습니다. 이렇듯 우리 대학은 혁신 2030 플러스 발전 계획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대학의 자원을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 환경과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의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교육 방식을 도입하며 혁신을 대학 운영에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4대 분야에서 20개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오에스 T스타 프로그램을 통한 강소학과 선도 모델 구축 프로그램은 5년제 학석사 연계 엘리트 코스 구축, 기업 밀착형 현장 중심형 교육 생태계, 학부 과 특성화, 브랜드화를 통한 강소학과 교육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한 서울시립대학교의 대학 혁신 지원 사업 프로그램입니다. 10개 선도 학부 과를 선정하여 목표 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예산을 집중 지원하였습니다. 추진 성과는 첫 번째, 학부 과의 자율적이고 발전적 경쟁을 유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부 과의 개별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의 자율적인 설계를 유도하였습니다. 두 번째, 취약 지표 개선을 위한 학내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의 약점으로 평가되는 대학원 진학률, 현장 실습 및 캡스톤 디자인 등 현장 중심형 교육 활성화에 대한 학내 관심도를 증진시켰습니다. 세 번째, 학부 과별 특성화 프로그램 구축을 지원하였습니다. 학생의 전공 교육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실험 실습 기자재 확충을 통해 실험 실습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학석사 연계 과정 선발 인원, 현장 실습 이수 학생 수, 캡스톤 디자인 이수 학생 수 등 교육 및 산학 협력 영역의 주요 지표값의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학생 중심의 대학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서울시립대학교가 함께하겠습니다.